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범 가능성을 심사해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국가적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정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원래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유죄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 최고의 경우 사형까지 내릴 수 있죠. 이것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른들처럼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법원, 정확하게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 혹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특별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재판의 목적은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범 가능성을 심사해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국가적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가의 처분, 소년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이 존재하고 최대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장기간 수감될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는 반면 가장 가볍게는 1호 처분으로 부모님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잘 돌보도록 한다라는 형태의 처분도 있으며 형사사건의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보호 사건이 어른들의 형사사건처럼 징벌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여기서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마찬가지 수준의 강력한 불이익, 소년원 수감 같은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으로 잘 종결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년보호사건입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표현은 왜 들어갔겠어요? 아이들이 재범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한다 라는 의미에서 보호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살펴서 무죄라 생각하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지만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유죄라 생각하면은 소년재판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경찰 처분을 통해서 넘기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경찰에서 바로 소년재판부로 온다고 했죠. 그런데 만 14세가 넘어갔지만 만 19세가 안 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얘네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찰로 넘기고 그 다음 검사가 봐서 얘네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혐의 처분, 봐줄만하다 생각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만 유죄라고 생각하면 통상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랍니다. 물론 검사는 범죄소년들을 대상으로는 형사기소, 어른들이 형사재판에 넘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경찰에서 보냈냐 검찰에서 보냈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은 그 뒤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이라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애가 정말로 억울하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즉 우리 애는 무죄인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생각하는 부모님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형사사건으로 역송치해서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애가 아무 죄를 안 저질렀는데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왔다면 이 아이들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조력을 해서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을 받거나 엄정하게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 주장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서 사건을 다시 검사한테 넘겨서 검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형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억울한 아이들의 보호자 입장에서 세워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아이들이 아니라면은 보호자가 봤을 때 내가 엄마지만 내가 아빠지만 우리 애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때는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강하게 처분 내려주세요, 소년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목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그래도 최대한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크지 않은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 목표는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은 소년보호사건 과정 중 법원이 아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은
사회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억울한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부모님이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가벼운 처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역시 양쪽 부모님 모두 사실은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해야 돼요. 돈용보호 사건으로 이미 송치된 이상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가벼우면은 경찰에서 불송치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이상 부모님이 법률가가 아닌 이상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 애가 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회 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직접 조력하는 건 아니죠. 그런 목표를 부모님이 세우면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조력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법원의 판사 판단 하에 수감기간에 가둬놓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풀어놓고 가정법원 조사, 지방법원 조사 혹은 보호관찰소 조사를 사회 내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내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하는 부서에 아이를 가둬놓고 감옥에 창살 있는 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결코 시설 내에 갇혀서 받는 조사가 아닌 사회 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종국 결정이 날 때 소년보호사건 종국 결정 제가 아까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했죠?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은 전부 시설 가는 거예요. 감옥 같은데 소년원 같은데 그런데 종국 결정이 날 때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가벼운 처분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많아요. 이 1호부터 10호 처분은 몇 가지가 묶여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부수되는 부가 처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야간 외출 제한이라든지 핸드폰 소지 금지라든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 처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종국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년보호 사건 송치 이후에 어떠한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처분을 받거나 검찰로 역송치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혹은 소년보호사건 진행 과정에서 사회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은 소년보호사건 종국 결정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이 모든 목표 달성에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소년법에 정통한 소년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변협 인증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